저는 일단은 자신감, 정, 행복. 네, 이 세 개 뽑겠습니다. 이유는 편집으로 앞에 있어요. 그게 그 느낌이 그 초능력 같은 거겠죠? 아닐 수도 있고. 와, 이게 참 똑똑해.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겨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우기입니다. 저에 관한 21가지 재미있는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기의 마인드셋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일단은 자신감, 그리고 정, 그리고 행복. 네, 이 세 개 뽑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인생이 자신 없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 말씀 계속 드렸지만 저는 평소에도 사실 종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그리고 행복. 요즘에 제가 항상 자기한테 물어본 걸 오늘이라도 행복하자 이런 마인드셋. 진짜 요즘에 되게 강렬한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골랐습니다.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는 무엇인가요? 아, 제가 요즘에 진짜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월드투어를 돌면서 이제 여러 나라의 그런 약간 지역별로 그 언어가 진짜 막 다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제가 조금 제가 가능성이 갈 것 같은 언어가 찾았어요. 네, 태국어예요. 제가 진짜로 민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되게 뭔가 재밌어요. 사실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막 단어 다 외우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니언이 중국어 하는 정도로 제가 태국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미니씨 감사합니다. 5개의 인생에서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 당연한 거를 당연히 나는 나죠. 네, 제가 없으면 제가도 없죠. 이거는 질문이 좀 뻔했습니다. 우기에게 완벽한 날이란? 완벽한 날이란? 아, 물론 저는 인생 여태까지 다 완벽했지만 저는 늘 내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의 우기는 더 완벽할 겁니다. 멋있다. 미래로 가서 한 가지 사건을 알 수 있다면 무엇을 알고 싶나요? 사건을? 제가 언제 은퇴할까? 이게 되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일 좋아해서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지금.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무슨 음식을 먹을 건가요? 와, 너무 잔인한데? 한 가지? 그러면 저는 밥. 근데 그 쌀이 아니라 밥. 왜냐면 여러분 밥 먹어요. 밥 먹잖아요. 그럼 이 밥은 한국 거 중에서는 밥을 하는 게 쌀이 아니라 그냥 다 먹는 거잖아요. 참 똑똑하구만. 알겠습니다. 우기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 제목은 무엇이 될 것 같나요? Always be proud of yourself. 우기의 인생이 어떻게 자기를 계속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Always be proud of yourself 선택하겠습니다. 가족들만 부르는 우기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아빠 빼고는 그 제가 중국어 이름은 송유치. 그래서 중국에서 별명은 이제 마지막 글자를 두 번째 외치는 게 그 지치라고 부르긴 하는데 근데 우리 아빠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저를. 또 저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애칭 같은 거. 아빠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엄마나 이제 삼촌 이모, 할머님은 다 이제 지치라고 불러요. 남들이 모르는 별난 재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가위바위보 잘해요. 저는 이상하게 막 배운 게 없는데 이 사람만 세 번을 하면 이 루틴을 제대로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뭔가 그게 그 느낌이 그 초능력 같은 거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랑 세 번 하면은 남은 이제 네 번째랑 다섯 번 제가 무조건 이기더라고요.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배우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좀 반 50 돼가가지고 좀 뭔가 이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이 생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취미보다는 막 좀 완전
액티비티적인 그런 예를 들면 뭐 스카이다이빙 아니면 뭐 번지점프 이런 거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엄마 아빠랑 이제 여행을 가는데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아빠가 무서운 게 진짜 없다고 생각했는데 뛰자고 했는데 미쳤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튼 젊었을 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울 수도 있는데 자 연습생인데 힘들 때 말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힘들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제일 처음 힘들다고 했을 때는 이제 데뷔한 후에 진짜 와 진짜 못하겠다 딱 한 번. 왜냐면은 뭔가 이제 제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멀리 계시는데 뭐 힘들다고 하면 더 걱정하시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막 보고 싶으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한 적이 잘 없어요.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저 방금 들었죠. 홍준 씨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웃음 포인트가 굉장히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방금 왜 웃었지? 아무튼 그냥 뭐가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치다가도 저는 그냥 크게 웃고 행복은 작은 거에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되게 행복했어. 뭐 때문에 웃었지? 최근에 울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아! 저 최근에는 일하다가 이제 좀 자기한테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이제 사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화가 나면은 울긴 하는데 자기한테 화날 때가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답답해. 인생에서 봤던 장면 중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매일매일 아침 거울 보면은 아름답거든요. 참 질문이 좀 그러네요. 네, 다음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요즘에 빠지는 게 저는 액세서리를 갑자기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요즘에 약간 막 반지 아니면 막 목걸이 아니면 뭐 귀걸이 아니면 조그만 그런 막 팔찌 이런 거 관심 되게 많거든요. 뭔가 아시죠? 진짜 패션 잘하는 사람은 그 어떻게든 멋있게 나올 수 있는 거. 물론 사실 제가 해서 더 멋있는 것도 있고.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필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핸드폰이랑 립밤을 거의 필수예요. 왜냐면 제가 입술 진짜 항상 건조해가지고 진짜 그 느낌을 못 참아서 예를 들면 가발 안 챙기면은 핸드폰이랑 립밤 딱 이거 두 개. 하루 동안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 건가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누구를 살아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를 비교를 했을 때도 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미안하다. 너네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멤버도 좋은데 저는 제 인생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웃어요. 웃고 소리 질러요. 막 이래요. 진짜 행복할 때. 그냥 뭐 굳이 표현하는 게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고민은 무엇인가요? 요즘 고민은 지금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네, 요즘이라니까? 참 독특해.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 저는 사실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혼자 뭐 하는 거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진짜 아 혼자는 쇼핑을 해보자 가를수기를 갔어요. 갔는데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5분 걷다가 그냥 택시 잡았어요. 외로움을 너무 타서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철을 더 들고 뭐 더 열심히 하겠죠. 30초 동안 우기 자신에게 해주는 긍정의 한마디. 우기야 너는 잘했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잘할 거야. 와우 여러분.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뭔가 TMI들도 있고 이렇게 21은 벌써 지나네요. 여러분 봐봐요. 이제 인생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즐기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1가지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의 솔직한 이야기가 궁금하신다면 지금 바로 마인셋 앱을 검색해보세요. 지금까지 아이들의 우기였습니다. 굿바이.